안녕하세요. 순이엄마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로요. 시원한 닭고기 냉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가슴살 3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준비했고요. 오이, 맛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물에 맛술 한 스푼 넣어주고요. 물이 끓으면 닭가슴살 세 조각 넣어주겠어요. 끓는 물에 8분 정도 삶아주었고요. 꺼내서 자연스럽게 좀 식혀주세요. 닭가슴살이 식는 동안에 오이랑 맛살이랑 잘라주겠습니다. 오이는 씨를 제거하고 길쭉길쭉하게 잘라주겠어요. 냉채 섞어줄 양념 먼저 만들어 주겠어요. 여기 식초고요. 식초 3스푼이에요. 식초 3스푼 넣어주었고요. 마늘 1스푼 넣겠습니다. 설탕도 1스푼 넣었어요. 설탕 1스푼에 저는 올리고당 1스푼을 같이 넣어주겠어요. 간장도 1스푼 넣겠어요. 여기 연기어자 1스푼 넣어주세요. 여기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작은술만 약간만 넣어서 같이 섞어주세요. 닭가슴살을 8분 삶았는데요. 알맞게 잘 익었나 보겠습니다. 알맞게 잘 익었고요. 너무 오래 삶으면 닭살이 질겨지기 때문에 8분 정도만 삶아주면 적당한 것 같아요. 드시기 좋게 약간 좀 굵게 결대로 다 이렇게 찢어주겠어요. 야채하고 같이 버무리면 닭이 약간 싱거울 것 같아서요. 저는 소금 한 꼬집 정도 하고 후추로 먼저 밑간을 해주겠어요. 여기에 아까 잘라놓은 오이 넣어주고요. 맛살도 같이 넣어서 다 버무려 주겠어요. 아까 양념 소스 만들어 놓은 거 모두 다 넣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여기서 간을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뭐 단맛과 신맛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설탕이랑 식초를 조금 더 가미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더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닭고기 냉채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